오늘은 영웅을 디파이 킹덤 영웅을 이용해서 이제 락이 걸린 듀얼을 풀어서 이제 획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타 디파이 킹덤 사이트인데요. 디파이 킹덤 링크는 따로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듀얼 마이닝을 누르고 스타트 퀘스트에서 5명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제가 가지고는 이제 마이닝 프로페셔널 마이닝이 그래서 확실히 더 많이 캘 수가 있죠. 틱마다 이거는 그냥 피싱인데 이제 0.014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5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면 250 분이 걸린다 그러고, 대략적으로 이제 저희가 락업이 돼 있는 주어를 가져갈 수 있는 게0.45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게 다 250분 뒤에 체크를 해보면 이제 주어를 0.45개를 락업 걸린 거를 이제 저희가 획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이제 펜딩이 걸렸으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새로 생긴 이제 기능인데, 이렇게 걸리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죠. 이렇게 이제 여기서 4시간 9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 후에 이거를 컬렉팅을 해주면은 이제 0.45개의 주어를 저희가 받게 되는 거죠. 락업이 된 거를. 그래서 이게 7월까지 기다리기 좀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주어 락업 걸린 주어를 해서 뭐 유동성에 공급한다든지 이제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너를 이제 클릭해 보시면은 액티브 듀얼 마이닝 이제서 콜렉트 히어로를 눌러줍니다. 4시간이 이제 기다림 금방 갔는데, 이렇게 해서 블락이 리메인이 다 되고 리워드 블락이 다 컴플릿이 돼가지고 1스테미너 총 25의 스테미너를 써가지고 주얼에 락업된 주얼을 저희가 이제 가져가죠. 그러면 아까 예상했던 대로 0.45 드드드드 주얼이 나오고, 그리고 주얼 백이 나오고, 이렇게 XP도 나오고, 이제 가이아 티어스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락업된 주얼을 저희가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